섬유를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면 분명히 이건 탈모를 악화시킬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도 좀 재미있는 논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음료수를 드시고 계신가요? 저도 음료수를 사실 되게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. 콜라 중독이라고 제 아내는 저를 부르는데 한 2, 3일에 1.5리터 페트병 하나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. 1.5리터 정도를 제가 먹거든요. 특히 제로콜라가 나오면서 좀 더 안심하고 먹는 것 같아요. 물론 안심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. 아, 그래, 설탕 별로 안 들었을 거야. 근데 최근에 조금 탈모인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제가 좀 콜라를 끊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논문인데요.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고 1951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문을 했어요. 얼마나 탈모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료를 먹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했는데 1951명을 데이터로 분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논문에 반영한 건 1028명 정상 남자는 436명 남성 탈모인 사람은 592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분석했더니 남성 탈모가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음료수 먹는 게 4.2리터 설탕이 포함된 음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는 차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설탕이 포함된 음료, 그 주스라든가 탄산음료라든가 청량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하는데 4.2리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탈모가 없는 사람은 반면에 2.5리터 정도 마셨다고 결과가 나왔어요. 탈모인들이 보니까 한 1.7배 가까이 많은 이제 그 설탕 음료를 먹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약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약간 경각심이 들죠. 보니까 탈모인들이 설탕 음료를 많이 먹고 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몇 번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지혈증하고 당뇨 같은 게 있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 흔히 당뇨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 같은 걸 얘기하는데 대사증후군과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미 발표된 적이 있어요. 탈모인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제 고혈압, 비만, 지방간, 심장질환, 전립선 비대증, 전립선 암 같은 게 많이 걸리더라. 근데 이제 설탕 음료 요거를 많이 마시면 고혈압이라든가 비만, 지방간 이런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비만은 설탕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. 악화되면 이런 설탕 음료를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면 분명히 이건 탈모를 악화시킬 거예요. 왜냐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유전성 탈모는 더 진행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. 설탕 음료가 탈모를 바로 일으킨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설탕 음료가 이런 질환들을 더 악화시켜서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요렇게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설탕 음료를 많이 먹은 것만 그 자체가 탈모를 유발했는지는 요 중간쯤 단계가 없는 연구기는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탈모인들 우리 유전성 탈모의 소인이 있거나 그러니까 집안의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분들 혹은 탈모가 이제 막 시작된 분들은 이런 연구들을 보시고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만 해도 유전성 탈모 소인이 있고 약을 먹고 있고 그런데 이제 콜라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네요. 그래서 콜라를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건강이 좋으니까요. 뭐 굳이 꼭 탈모의 관계가 그렇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따지면 우리가 뭐 이게 좀 아직 힘든 단계긴 하지만 굳이 또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온 통계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굳이 또 설탕 음료를 찾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가능하면 뭐 차라든가 아니면 좀 건강에 좋은 설탕이 없는 음료수들을 찾아서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논문이나 소재 있으면 제가 또 분석해서 설명드릴게요.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